다음에는 선천성 심장병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이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 기형의 원인이 줄어든 게 아니라 산전 진단을 통해서 다 지워버리기 때문이죠. 사실 어떤 병을 미리 알아서 조기 치료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긴 한데 사실 그 조기 치료한다는 것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할 때는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암 환자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암 환자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암 조기 진단하면은 다 죽여버리고 또 어떤 그 돼지 독감이 생겼다. 조기 치료하기 위해서 돼지 독감 걸린 사람들을 살처분하고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일어나는 상황은 아기에 있어서는 선천성 심장병이 생겼다고 하면은 애를 지워버리는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많이 줄었다고는 돼 있지만 여전히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우리 동료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사실 의사들의 그리고 어떤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선천성 심장병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심실 중격결선, ventricular septal defect라는 병입니다. 이 ventricular septal defect라는 병이 심장병이긴 하지만 사실은 심장뿐 아니라 여러 장기에 관여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심실 중격결선을 가진 심장을 하나를 보면서 다른 장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장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 심장이 부담이 돼서 심장이 커져 있어서 그 카디오메갈리라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이 부담이 돼서 잘못 뛰니까 그것 때문에 심장으로 피를 보내는 그 하대정맥의 어떤 우렬, 피가 정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통 혼잡이 일어나서 길에 차가 깔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이 간이 커집니다. 간이라는 것은 심장과 매우 가까워서 심장이 기능이 나빠지면은 간은 금방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또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관에 가까운 것이 간이라면은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혈관에 가까운 것이 폐죠. 그래서 폐 역시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울혈성 심부전 이렇게 부르는데 심장에서 기능을 잘못해서 우렬, 컨제스천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 교통에서도 교통 혼잡을 컨제스천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심장에서도 컨제스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컨제스천이 되면은 폐와 간이 무거워진다. 그리고요. 그리고 실제 이러한 그 심실 중격결손증 환자들의 어떤 그 가계를 보면은 사실 오랫동안 심장병이 유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다운 증후군이나 몇 가지 특별한 병일 때는 분명하게 유전이 되지만 실제 대부분의 심장병은 유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심장병 중에 아주 일부는 사실은 유전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그것이 22번 크로모솜의 22번 염색체의 마이크로 딜리션 때문이고 그것을 캐치 22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사이무스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사이무스가 작든지 없든지 그런 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약간의 그 정신 지체가 있고 요그 토순이라 그러죠. 클랩트 립앤 클랩트 팔레이트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 자체가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 일부 유전적인 경향이 밝혀지고 선천성 심장병을 이렇게 모식도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아까 이 그림은 여러분들 보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 있는데 좌우 심방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에이트리얼 셉툼이라 그러고 거기에 구멍이 있는 것은 에이트리얼 셉탈 디펙트. 그래서 ASD, 에이트리얼 셉탈 디펙트, 심방 중격 결손증.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좌우 심실 사이의 구멍을 벤트리큘라 셉탈 디펙트. 그다음에 세 번째로 폐동맥과 대동맥 사이에 이러한 길이 있는데 이것을 둑투스 아트리오수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열려 있는 것을 페이턴트 둑투스 아트리오수스, 동맥관 개존증 해서 PDA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이것은 에이트리오벤트리큘라 캐넬 AV 셉탈 디펙트라는 병인데 모양이 조금 다르죠. 요 가운데 있는 이 부분에 어떤 큰그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러한 심장병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좌측과 우측 사이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좌측이라는 뜻은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빨간 피가 흐르고 우측은 파란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좌측은 산소를 가진 피가 흐르고 우측은 산소를 덜 가진 피가 흐르는 곳이라는 뜻이죠. 아울러 좌측 압력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은 그 피가 흐르는 것, 그것을 어떤 그 단락이라고 부르는데 션트라고 부릅니다. 그 단락의 방향이 좌우 단락. 이것도 좌우 단락, 좌우 단락. 그래서 어떤 동맥혈을 가진 좌측 심장에서 우측으로 피가 흐르는 것을 좌우 단락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피가 가서 어디로 가겠습니다. 결국은 폐로 가야죠. 폐로 간 피는 다시 좌심방 좌심실로 와서 일부는 대동맥으로 가지만 일부는 또 우심실을 통해서 폐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우를 그 VSD라는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폐로 흐르는 피의 양이 대동맥으로 흐르는 피의 양보다 많겠구나. 그러니까 일부는 그 대동맥으로 가서 대정맥으로 오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폐로 갈 때는 넘어온 피만큼을 한 번 더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심장 입장에서 렁으로 가는 피의 양, 이것을 QP라고 합니다. 카디악 아웃풋 중에 펄모나리 카디악 아웃풋. 좌심실에서 나가는 피의 양을 시스테믹 아웃풋 해서 QS. 그래서 QP 나누기 QS가 2다. 그런 얘기는 이쪽으로 넘어오는 피의 양이 상당히 많아서 최순환을 하는 피의 양만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이제 복잡한 얘기 같지만 실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폐로 피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폐에 우렬이 생기고 폐염이 잘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피가 자꾸 오니까 아유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해가지고 점점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이제 심장에 대한 그 표준 비율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제 정상 심장을 두 가지로 표현해봤는데 하나는 이 오른쪽을 해서 이렇게 자켓을 벗긴 모습이 이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쪽은 이 자켓을 위로 제낀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한 다음에 실제 그 심실 중격 결손증을 그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구멍이 있는데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여기서는 여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이 자리가 여기서는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데가 그 페리멤브러너스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심실 중격이 구멍이 잘 생기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심장들을 MRI를 통해서 보여줄 때는 이 사진과 이 사진이 같은 심장은 아닙니다만은 심실 그 구멍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자리가 구멍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도 여기에 구멍이 있는 것인데 좀 이렇게 흑백이기도 하고 잘 모르시겠죠. 그렇지만 요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보면은 이것은 단면 이미지이기 때문에 단면이 잘리면서 원래 심장 근육이 있는 단면이 잘리기도 하고 구멍이 있는 부분은 심장 근육이 없고 여기는 물론 심장 근육이 없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심장이 원래 근육이 없는 곳, 그 저쪽 폐동맥으로 넘어가는 곳에 해당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걸 훈련을 받게 되면은 이거는 구멍이고 이것은 구멍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지오카디오그램이나 에코카디오그램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심장에 이제 이런 형태라고 보면은 여기 좌심실의 피가 대동맥으로 이렇게 가는데 대동맥으로 가는 그 길목에 이렇게 구멍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가다 말고 우심실 쪽으로 피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좌심실에서 피가 대동맥으로 이렇게 가다가 아래로 새는 것. 이것이 엔지오카디오그램. 엔지오카디오그램은 카세트를 통해서 심장 안에 방사선 조형제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좌심실이 여기 있다가 대동맥으로 가는데 피가 새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초음파 영상도 똑같은 그런 모양인데 여기에 심실 중격이 있고 좌심실에서 피가 이렇게 가는데
어떤 역류가 일어나는 것은 지금 그 방향이 달라져서 빨간색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요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표현 기법이 약간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그 단면 형태를 표현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이 아이가 이제 그 여러분 보시면은 잘그 특별한 것을 못 느끼지만 사실은 이그이이 부분이라든지 이 안면의 형태가 약간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소아과 의사들은 애를 보고 조금 이상하게 생겼다. 어떤 선천성 기형이 있는 아이처럼 생겼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그 플루어센트 인사이트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피쉬 검사를 해보면은 크로모솜에서 22번 크로모솜에 마이크로 딜리션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캐치 22 신드롬이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방실 중격 결손이라는 건데요. 아까 그 심실 중격 결손증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삼천판과 왼쪽에 있는 승모판이 각각 잘 생기고 근육 혹은 막성 중격막 결손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있는 그 좌심실, 우심실에서 우심실에 있는 승모판과 좌심실에 있는 거꾸로죠. 우심실에 있는 삼천판과 좌심실에 있는 승모판이 하나의 공통판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병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이쿠, 그거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심장이 네 개의 방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판막이 이렇게 있는데, 판막이 각각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통판막으로 되어 있는 병이 그 방실 중격결손이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럴 보면은 우리 그 삼천판이 있는 부위가 반대쪽에 승모판으로 연결되는 이것은 이제 다운 신드롬 같은 데 선한 병이고 좀 어렵긴 하지만 수술로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서두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것 중에 이 그림을 통해서 폐순환과 체순환이 이렇게 어떤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체순환을 마친 피가 우심방 우심실 해서 폐로 가서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심실 중격결손이 있어서 폐순환의 양이 체순환의 양의 두 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폐순환의 양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런 모세혈관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모세혈관들이 자꾸 이렇게 사고를 일으켜서 여기저기서 이제 염증이 일어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해서 차가 너무 많이 다니니까,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가 막히는 것을 이제 그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한미경적으로 그 모세, 그 혈관뿐 아니라 이런 그 소동맥들이 이런 여러 가지 형태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좁아지면은 그게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고혈압이 일어납니다.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라고 하면은 전신에 있는 말초 혈관에 있는 말초에 있는 소동맥이 좁아진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폐에 있는 소동맥이 좁아진 것을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상황이 거꾸로 돼서 우심실이 압력이 높아져서 좌심실만큼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더 이상 압력차가 없기 때문에 피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이 아이센멘거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때는 사실 수술이 너무 늦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테트랄로지 팔로 사징 TOF라는 그런 병인데요. 사실 뭐 이름이 굉장히 그 복잡하고 어려운 병 같지만 이 병도 수술해서 잘 치료가 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서는 네 가지가 폐동맥이 작은 것 그다음에 그 대동맥이 그 심실 중격 폐동맥이 작고 심실 중격 결손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기형이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뭐냐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VST하고 다른 점이 별로 없는데 VST가 폐동맥이 좁아져 있는 것과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폐동맥이 좁아져 있지 않다면은 그 폐동맥 순환의 양이 확 늘어서 QPQS가 2, 3 이렇게 올라갈 텐데 그렇게 되질 못하고 폐동맥으로 피를 못 보내니까 우심실이 하이퍼트로피가 돼서 우심실이 그 대동맥으로 피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센멘거 신드롬처럼 결과적으로는 그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TOF라는 병이고요. 이 병에서는 이 VSD 심실 중격 결손을 막아주면서 막혀있는 폐동맥을 열어주는 그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건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 밖에 더블 아웃렛 라이트 벤티클, DORV라고 해서 지금 설명드린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정도가 심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심실에서 그 대동맥과 폐동맥이 모두 나가는 그런 기형이다. 그러는데 결국 이것도 수술을 이렇게 잘 감싸주고 속에서 길을 터주고 막힌 건 풀어주고 해가지고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어렵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TGA, Transposition of Great Artery로 가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우심방, 우심실, 그 다음에 폐동맥으로 가야 되는데 우심방, 우심실이 대동맥으로 가는 겁니다. 대동맥으로 가서 삥 돌아서 우심방, 우심실, 대동맥, 우심방, 우심실. 그러면은 폐에서는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폐동맥으로 가서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그래서 폐순환과 그 체순환이 따로따로 도는 것이 이 병입니다. 이럴 때는 그두 순환 사이에 피가 섞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임신 중에는 컴플리트지라는 병은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허파가 작용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병이 진단되면은 태어나자마자 뭐 일주일 혹은 한달 이내에 이걸 수술해주는 이 대동맥과 폐동맥을 바꿔주는 수술을 하면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술을 안 해주면은 한달 이내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치료가 아주 신생아 초기에 일어나야 되는 그런 병이지만 치료하고 나면은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폰탄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이 요즘 많이 그 지상에도 오르고 폰탄 수술이라는 것이 많은 좋은 성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그 폰탄 수술이라는 것은 결국 심장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온 건데요. 결국 그 이제까지는 심장이 좌심실, 우심실의 기능을 했다고 하면은 이 수술에서는 심장을 그냥 좌심실 기능만 시키고 우심실, 오른쪽 정맥피가 들어와서 폐로 가는 부분은 그냥 혈관대 혈관으로 가게끔 해준다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복잡 심장 기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환자들은 실제 아까 심방 중격 결손, 심실 중격 결손일 때는 막힌 것만 그 구멍만 막아주면 되고 거기에 TOF가 돼서 폐동맥이 좁아져 있다. 그럼 폐동맥 좁아져 있는 걸 넓혀주면 되고 DORV 되면은 이것을 이제 길을 이렇게 잘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TGA, 대동맥이 바뀌었으면은 도로 바꿔주는 수술하면 되고. 그런데 이러한 수술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한다는 뜻은 전부 우심실과 좌심실이 각각 심실로서 기능한다는 거고요. 그것이 어려울 때, 그때는 아예 이것을 하나의 벤트리클로 해서 대동맥만 서포트하게 하고, 폐동맥으로 가는 것은 그냥 정맥피가 바로 폐동맥으로 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 폰탄 수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한 선천성 심기형의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